방금 소개받은 김중섭입니다. 이제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졌죠. 날마다 이렇게, 매주인가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박물관에 오시면 참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는 타임머신을 타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근데 사실 박물관에 오면 늘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그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의 여행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박물관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면 그곳의 박물관을 잘 찾아다닙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시간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임머신은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좋으시면은 떨어집니다. 그 시대에 나보해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시간이 참 식후에 노곤한 시간이긴 하지만 나고 하셔서 두 시간 강의 끝난 뒤에 저 일제시대 어느 시대에 헤매고 계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형평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진지해서 행사를 참 많이 했죠. 형평운동 100주년, 그러면 이제 100년 전에 시작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세번으로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널리 알려져서 형평운동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적지 않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형평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청받기로는 2시간 강의인데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저시계에 의해서 저시계가 이 박물관 역시 좀 늦게 갑니다. 2분쯤 늦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그리고 한 10분쯤 휴식한 뒤에 다시 50분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근사하죠. 백정도 참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게 제가 붙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형평사를 만드신 분들이 참사람이란 말을 만드셨어요. 쓰셨어요. 참사람, 우리가 사람인데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사람 대접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 이유로 못 받죠.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요즘에 나이 많다고 하면서 옛날 조선시대하고 다르죠. 근데 나이 많으신 것이 굉장히 그렇게 좀 존중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좀 사람한테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 강의역에서 호흡사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딱 당당하게 무료입니다 하고 증명을 냈죠. 그랬더니 들어가시라고. 다른 말로 해서 제가 65세가 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대접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어느 곳에 가면은 젊은이들 모여있는데 오지 말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장애라는 이유로 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차별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사람이 되게 해다오 하고 외친 것이 형평운동입니다. 근데 형평운동이란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여행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도대체 백정이 누군가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눠드린 이 강의력은 집에 가셔서 짬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재미없는 귀인 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케 제 강의를 쭉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1981년도에 진주에 왔습니다. 벌써 4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투 때문에 사람들은 진주 사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진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분이 저에게
진주에 가면 행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요. 참 부끄럽게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 어르신들께서 좀 뭐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형평운동 배운 적 없으시죠? 저희 때도 없었거든요. 그 공부를 한답시고 했는데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진주까지 오려고 하는데 형평운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평운동이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듣고 이렇게 직전으로 내보내는데 어느 한 학생이 아주 성실한 학생이죠.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아 형평운동은 하고서 세 단어를 적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 여러 어르신들께서 요 세 단어의 답만 찾으면 형평운동을 다 이해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정입니다. 백정. 형평운동은 백정 또 참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외쳤는데 이 백정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네들이 왜 그런 일을 벌렸을까 하는 거죠. 여기 빈자리에 앉으시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강상호라는 분입니다. 강상호.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이분이 좀 이제 세베리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강상호, 형평운동가 강상호 그 산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명절 인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정들이 강사라는 분에게 명절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단어를 어떻게 엮을 수 있겠습니까? 제 머리로는 엮어지질 않더라고요. 엮어지십니까? 지금 형평운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엮어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제가 자 이제 강상 맞아 백정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백정들이 누군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백정은 조선시대에 살던 가장 천한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선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00여 년 지속된 왕조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500년 지속된 왕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뭐 로마 1000년 이런 것도 있고 신라 1000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조선 500년 동안 지속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럼 조선시대를 한번 가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다 아시죠?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남녀가 가까이 앉으셔서 특별한 관계 아닌 분들이 가까이 앉으셔서 있으면 옛날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아주 낮춰봅니다. 여성들은 남자에게 종속되어 살았습니다. 삼종지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 남편 세상 떠나면 아들, 이 셋이 다 누굽니까? 남자죠. 그렇게 또 수많은 세상에 살았어요. 이게 유교라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조선사회는 농업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늘 아래 모두의 바탕이다. 말은 근사한데,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땅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 지주는 땅을 경작하도록 소작인에게 경작권을 줍니다. 경작을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작료를 받죠. 몇 퍼센트 받았을 것 같아요? 50대 50. 그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죠? 근데 70%, 많게 80%까지 가져갔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일은 다 소작인들이 하는데 70% 80%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하만뜰에 있는 진주에 있는 지주가 하만뜰에 있는 농토를 이제 소작을 줬는데 소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경비를 해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작인에게 여기까지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그 무상으로 노동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출이거든요.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농사짓는데 이런 것도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들어볼수록 조금 조선 사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굉장히 근사한 안정된 사회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게다가 조선 사회는 굉장히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20년대 추정에 의하면 문맹률이 몇 퍼센트 됐을 것 같아요? 네? 90%. 아이고, 톤 크게 90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92%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글자를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여성분들은 더했고요. 95%까지 계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더 중요한 특징은 신분제 사회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위치에 사는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양반, 그래서 글자 문반, 무반에서 두반, 양반, 그 밑에 중인, 그 밑에 농사짓는 상민, 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아래 천민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살고 싶으세요? 아마 남성분들은 또 양반이신 분들은 또 지주들은 살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평생을 천민으로. 평생을 나는 소작인 수준으로. 이렇게 살던 조선사회의 특징이 19세기 말까지 1900년도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어르신들 생각에 이게 건강한 사회는 아니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양마로 태어나고 남성으로 태어나고 또는 지주로 태어나면 참 근사한 좋은 살만한 곳일지 몰라도 여성으로 태어나고 천민으로 태어나고 만약에 그랬더라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회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형평운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천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누군가, 그 백정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오해를 좀 우리가 갖지 않도록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백정이란 단어입니다.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가장 천민으로 살았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차별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특정한 일에 종사하면서 차별을 받아왔던 그 삶을 그것이 고달팠기 때문에 형평도 일어났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백정이라는 단어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저 호국사 쪽으로 등산을 했거든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날이 참 무덥고. 그런데 백정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평사하시는 분들은 그 단어 호칭을 없애려고 굉장히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게 여기에 보면 흰백자를 써서 흰백에 고물의 정자를 썼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흰 고물의 흰 그러니까 정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고려시대의 백정은 평민이었어요. 근데 이 백자가 무슨 단어냐면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없냐면 농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려시대는 장자 상속제였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농토를 계속 상속을 받아요. 그럼 둘째 아들부터는 농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농토가 없는데 농사를 져요.
어느 농토를 없다는 뜻입니다. 농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농토를 경작하게 되냐면 국가의 농토를 경작하게 됩니다. 그럼 국가의 농토를 국가 땅입니다. 나라 땅입니다. 나라 땅을 경작을 하는데 그 대신에 그네들은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다거나 나라에 어떤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이네들을 동원해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정은 농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토가 아니라 나라 땅을 붙여먹는 농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민이에요. 천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 천민들이 있었어요. 누구들이냐면 양수척, 수척 이런 단어 혹시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물을 물가에서 척이 천민을 뜻하는 호칭이거든요. 물가에서 버드나무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버드, 그러니까 고리를 가구를 만들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축을 잡기도 하고 사냥을 다니기도 하고 이런 모여서 살지도 않고 길가에 저 강변에서 살고 있고 아주 처절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그러니까 세종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일반 농민들처럼 살아라 라고 통합정책을 씁니다. 어려운 다음 통합정책을 쓰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백정이라는 호칭을 주는 겁니다. 세종대왕 훌륭하신 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선초에 그 천민들에게 백정이라는 호칭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세종 대단하시다 이랬으면 아마 형평원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세종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하들조차도. 그러면서 전애들은 그냥 백정이 아니라 새로 백정이 된 사람들이다. 신백정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있는데 백정이 있는데 그 백정과 달리 전애들은 새로 백정이 됐다라고 차별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백정.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서 신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백정이라고만 불렀어도 이네들은 뭐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차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백정도 어린아이한테 존댓말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나이 많은 백정도 하대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존댓말 하대말이 얼마나 상하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00년 동안 백정이라는 단어를 그네들이 이제 호칭을 백정이라는 호칭이 쓰였는데 그냥 백정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일상생활에서 거기에 꼭 욕을 붙이죠. 제가 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쓰면 무슨 백정 새끼, 백정 년, 백정 놈 뭐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삶이 그네들은 그렇게 차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 이게 바람직한 것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신분제가 이제 없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1801년에 그 노비가 관청에서 일하는 관노비가 있고 개인이 소유하는 사노비가 있었는데 관노비에 대한 철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분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진주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가 또 하나 있는데 1860년에 진주 농민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저항이 있죠. 그리고 30년 뒤에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1894년에 이 역사하는데 숫자 나오면 참 머리가 복잡해지죠.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19세기가 끝나갈 때쯤 1894년에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동학군들이 정부군하고 일본군하고 이제 연합해서 동학군하고 싸우거든요. 진주도 그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른바 패전 개혁안을 요구합니다. 그 패전 개혁 안에는 여러 얘기가 있어요. 뭐 노비 문서를 없애라 이런 것도 있고
개혁이죠. 혁신이죠. 그리고 과부 결혼할 수 있게 해다오. 참 과부 옛날에는 남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결혼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신분제를 없애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군이 져요. 그래서 이 개혁 폐정,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요구가 물 건너가는 듯 했는데 그래도 그 뒤에 등장한 조선정부가 같은 해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개혁을 하면서 신분제를 없앱니다. 법으로.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신분을 싹, 이제 신분이 사라지면, 그러면 다시 형평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형평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역사가 곳곳에서 계속 생기고 있죠. 법으로는 이제 신분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일상생활에서 차별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차별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895년, 1894년 바로 이듬해죠.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한번 기억해보세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강의 끝난 뒤에 여기 박물관에서 지금 특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별전을 찬찬히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상으로 참 잘 구성을 해놨던데 거기에 박성춘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무오 목사라는 분이 서양에서 선교사로 왔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와요. 근데 이 무오 목사라는 분은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학교를 세우죠. 연세학을 세우고 뭐 아펜젤라 이러면 뭐 배제 학당 이런 걸 세우고 이러는데 이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요. 그 학교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아들 봉준이가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봉준이가 학교 안 나오니까 뭐 목사가 왜 너 학교 안 나오냐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셔서 그러니까 무어 목사가 자기 아는 에비슨이라고 그러는 사람을 의사입니다. 뭐, 선교사고 함께 봉준이의 집에 가요.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박성춘이라는 분이 딱 보니까 에비슨이라는 사람은 어이거든요. 왕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천한 사람을 치료하러 온 거예요. 박성춘이라는 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 이제 만민공동회가 종로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만민공동회 나가서 나는 조선 사회에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라가 이 형편에 있을 때 우리 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해요.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기독교를 전파를 많이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나름 굉장히 개화된 분들이었겠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개화된 분들이었을 텐데 그분들조차 뭐 목사가 백정 비백정 성도들 같이 예배보자 하니까 선교사님 이 조선 물정을 모르시는데 저 쌍꺼풀하고 우리가 같이 앉아서 예배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른바 동성예배 거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년쯤 뒤에 1898년인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10년쯤 뒤에 진주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3번 쓴 게 진주예요. 진주예요. 그때 진주는 1905년도에 호주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진주에 처음 전파하거든요. 호주 선교사의 커를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의사였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백정들에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평등 사상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따로 예배를 봅니다. 예배소를 따로 해요. 아마 짐작컨대 그 백정들의 마을은 오늘날 그 옥봉 그 언저리였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커를 선교사가 호주에서 오셨거든요. 호주로 안식년을 떠난 사이에 라이얼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이제 대신 와 있게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가까운 두 곳에, 지금 봉래동 진주교회 있잖아요. 그 언저리인데 가까운 두 곳에 예배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차 없던 시절에 다 걸어다니는 곳이잖아요. 얼마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부당하다. 하나님 말에 다 똑같은데 어떻게 따로 하느냐. 그래서 예배를 같이 보려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동성예배 거기서 보니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서울의 경우와 달리 진주에서는 선교사들이 다른 선교사들이 양측을 중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비백정 신도들과 백정 신도들이 함께 예배 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죠. 이런 변화가 진주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왜 진주 얘기를 좀 더 하냐면 제가 갖던 질문이 그거예요. 자, 백정은 누군지 알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왜 형평사가 진주에서 시작되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러나요? 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지금 제가 시간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여행하는데 그냥 차창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림 보는 거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거는 결과가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왜 진주에서 일어났자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서울에서 그 멀리 떨어진 옛날에 진주와 천리길 해가면서 얼마나 멀리 있었습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년도에 진주 왔을 때 서울에서 한번 오려면 정말 하루를 꼭 잡아야죠. 그럴 정도로 먼 곳에. 그러면 진주에서 백정 차별이 더 심했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다 심했어요. 진주에 백정들이 더 많이 살았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350명 정도 살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진주일까? 바로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주에서. 이 경험들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지만 진주에서 더 빈번하게 의미있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2번 얘기를 하고 진주 얘기를 좀 더 가야죠. 경남 관찰사에게 탄원과 차별관수? 그럼 경남 관찰서는 경남도 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주에 있었습니다. 1925년에 있는 도총을 일제가 부산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때 진주분들이 엄청나게 큰 항의를 했었죠.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경남 도총이 바로 진주에 있었습니다. 영남 포종사에 가는 이유가 도총의 정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주 역사 또는 행정동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오시면 같이 거기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진주 인근에 백정들이 모여서 관찰사에게 1900년도니까 이제 법으로 신문 없어졌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대우해달라. 우리도 가서 쓰게 해다오. 하고 요청을 해요. 근데 관찰사가 법대로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관찰사는 또 그러지 않고 너희들은 갓을 쓰되 쇠가죽, 그러니까 가죽으로, 소가죽으로 갓끈을 내라라고 차별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했는가? 여러 정황을 보니, 여러 기록을 보니 장덕찬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의령뿐입니다. 그런데 4번 하면 장지필의 도수조합결선이니까 옛 백정입니다. 1894년 이후에는 이제 백정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편의상 백정백정하지만 정확하게는 옛 백정 또는 백정 후손 이래야 되겠죠. 근데 편의상 그냥 백정합니다. 이 장지필이라는 분이
인근 사람들을 모아서 조합을 결성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의령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장덕찬입니다. 아, 이런 백정으로서 서름을 겪었던 이런 것들이 남아서 일이 극혐운동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장집필 이분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910년대로 넘어오고 진주에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에는 백정, 돈 많은 백정들이 생겨나고 정육점을 연 분들이 이제 불을 축적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1922년도면은 형평사가 창립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구의 옛날 백정들이 이제 야외를 갑니다. 그분들은 한 동네 살았고 직업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요. 그래서 야외를 가는데 영을 즐기기 위해서 기생들과 같이 갑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연예인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구에서 엄청나게 같이, 그러니까 백정들과 함께 야외를 갔던 기생들에게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크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기생조합에서는 그 기생들을 제명시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22년도 신분제가 없어진지 30년이 지나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차별이 곳곳에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형평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제가 사진 한 장, 이게 일본 토리 류저라고는 분이 1914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설명에 진주 봉황대 백정 가족입니다. 봉황대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제가 40년 동안 이 질문을 던져왔는데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봉황대니까 저 봉활자리 때문에 그쪽 동네 아닌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 수정복 아시죠? 수정복 옆으로 조금만 옥봉이 있습니다. 그 수정복 옥봉이 가야시대 고분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왕 귀족들의 분을 이제 왕 분을 일본 사람들이 봉황대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자기들의 임의로 붙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다른 사진하고 비교해보니까 위치가 거기라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 앞에 있는 흰 게 속가죽입니다. 저 뒤에 가죽이 참 많이 있죠. 이렇게 가죽이 많은 걸로 봐서 이 백정 가족은 어땠을까요? 부유했겠죠. 그리고 옷차림을 보면 이 아이의 옷차림이나 이분들의 옷차림들이 아주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마 명절 때 아니었나 싶을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의 20세기 초에 백정들 가운데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차별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이제 형평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거 너무 길게 가면은 앞에서 형평운동 시작도 하기 전에 시간이 끝나서 타임머신에서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서둘러서 갈게요. 형평사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제가 진주에서 처음에 형평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제 가면은 형평운동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형평운동이 뭐고 형평사가 뭐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는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형자는 저울이잖아요. 저울, 여기 전시실에서 저울대라고 해놨습니다. 평은 평등한 거죠. 그리고 사는 원래 단체라는 뜻입니다. 사는. 요즘으로는 이런 단체 이름 안 붙이죠. 무슨 무슨 회 이렇게 붙이죠. 또는 무슨 모임 이렇게 붙이죠. 제가 전공이 사회학이거든요. 사회학이 뭐 연구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 아이 어렸을 때는 사회를 잘 보는 학반가? 이러는데 사가 단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소사이어티입니다. 사회라는 말이 소사이어티가 바로 사입니다. 회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단체와 무리를 연구하는 게 사회학입니다. 바로 형평운동은 형평사는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만든 단체라는 뜻입니다.
저울이 뭐죠? 백정분들이 일할 때 많이 쓰는 도구잖아요.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사라는 단어는 그 단어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등, 그리고 백정들이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던 도구를 활용한 건데 그 단어의 출발이 어디에서 오냐면 일본에 있는 수평사라는 단체에서 왔습니다. 수평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수평은 수평선처럼 평등한 사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수평선, 물론 평등하죠. 그런데 진주분들은 더 의미있게 백정들이 쓰고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형평사. 그래. 이 형평운동이 뭐냐면 아주 목적이 뚜렷해요. 이거는. 백정 차별 철폐하고 신분 해방한다. 평등사회를 간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 활동을 형평, 그러니까 형평사가 했던 활동을, 사회운동을 형평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아, 죄송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운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기역사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죠. 왜 그런가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 선작가분이 김일자 선생님이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왜 이 사진을 책에 보이고 저울 때를 자꾸 보여주고 하냐면 요즘에 학생들은 그 저울 하면은 체중계 생각해서 디지털 체중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체중계나 저울, 이렇게 저울 때로 쓰는 체중계를 저, 계량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요 손의 끝에 모여있는 게 그 저울대입니다. 이 저울대를 그 박물관의 전시실에 가서 보시면은 아주 현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 형평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참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죠. 1923년 형평사를 창립을 하면서 주지를 발표를 해요. 주지가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취지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시작했는가 하는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줄이 참 근사하죠.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라, 이다, 뭐, 이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의 특별전 주제가 공평과 애정의 연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애정이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면 무슨 뭐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사랑의 개념, 인간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그 다음에 목적을 뚜렷히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계급을 타파하며, 계급은 신분입니다. 신분.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없애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욕적 칭호를 폐죠. 모욕적 칭호가 뭐죠? 백정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썼던 그 백정 호칭을 쓰면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반발하고 분노하고 대항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형평운동이 낳은 굉장히 좋은 결과였죠. 교육을 장려하여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참사람, 진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형평운동 전체에 걸쳐 참 사람이 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진주에서 시작됐는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도 조금 그거 가지고 왜 진주? 조금 아마 의문점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서 설명은 장직필 선생의 경험이나 뭐 동성 예배 사건이나 또 그 거슬러 올라와서 동학의 진주권까지 다 있었습니다. 삼가에도 뭐 집강소가 있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가까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진제삼일운동은 사실 서울에서 3월 1일 날 시작했는데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3월 1일 날 서울, 의주 이런 그 북한 지역에서 일곱 군데에서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진주나 이 영남권에서는 3월 11일 이후에, 10일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진주에서는 3월 18일 날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거의 모든 주민이 참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때 진주 인구는 약 13,000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근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또 여러 보도자료 기록에 의하면 3,000명에서 8,000명이 참가했다고 그럽니다. 3월 18일부터 연일 이어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학생들은 휴교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생들조차 기생조합에서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요. 거린들조차 시위합니다. 농민들은 그 인근의 농민 사는 농민들은 진주 시내에 와서 시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민이 시위에 참가합니다. 그 시위에 참가한 분들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이었어요. 교육받은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겉에 표현하면 유산자라고 그래요. 돈 있는 지주집 자제분들이었어요. 신문에 나와요. 그런 기록들이 다. 그러니까 진주는 그야말로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한 몇 사람은 친일파들이죠. 그 친일파들은 그때도 돌아다니면서 시위 현장에 가서 경공행동 하지 마시오. 우린 일본의 한 나라가 되어서 엄청나게 지금 나라를 발전을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경공행동 하지 마시오. 이러고 다닙니다. 그때 친일파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부분의 우리 민족 그 구성원들은 시위에 참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위가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3월 1일 날만이 아닙니다. 그 3월 시위를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저는 근대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저는 써요. 저 개인만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씁니다. 근데 거기에 그 분수령 아시겠죠?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라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은 대한민국으로 바뀝니다. 그 이전의 나라는 뭐였죠?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뜻은 누가 통치합니까? 왕이 통치하는 겁니다. 왕정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민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백성들이 통치합니다. 백성들이 뽑은 대표자가 통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공화정. 왕정, 반대말이 공화정이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이전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왕정으로 돌아가자라고는 복병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싹 사라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임시정부의 헌장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헌법입니다. 이 헌법의 제1조가 뭐냐면 민주공화제입니다. 이제 누가 주인입니까?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전의 주인은, 이전의 통치는 왕이었어요. 이제는 백성이 주인이고 백성이 뽑은 대표자가 통치하는 공화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3조 보십시오. 3조. 남녀, 남자, 여자, 귀족, 천민, 귀천, 부자, 가난한 사람들 이런 계급이 없고 무하고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출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그 당시 헌장이라고 했습니다. 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아, 3.1운동을 위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결과물이 각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돼요. 근데 진주는 참 선진 지역이었어요.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 앞서가는 내용을 지금 형평운동 하기 전입니다. 형평운동은 1923년입니다. 1920년에 진주 청년회가 만들어져요.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진주 소년회를 창립합니다. 이 진주 소년회 창립하니까, 이거 뭐, 그 무슨 의미인가? 이럴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죠. 조선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교중심 사회였어요. 어른중심 사회였죠. 아이들은 아직도 어리니까, 아직도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소년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방정환 선생님이잖아요.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이 그 3.1운동의 33인 대표 손덕인 선생님 사위였어요. 선도교인인데 일본에 가서 처음에 어린단체 색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색동회. 그 색동회라는 단체를 만들 때 진주의 어느 분이 참가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강영호 선생입니다. 강영호 선생님. 제가 아까 형평운동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분 연구를 시작했다고 그랬죠. 강상호 선생님 얘기했죠. 강상호, 강영호 이름이 비슷하죠. 형제분이에요. 그래서 이 강영호 선생 이 색동회 창립에 참여하는데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동의한 것이 소년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진주 소년회 최초의 소년단체 진주 소년회가 진주에서 만들어지고 어린이 권익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 단체들이 어린이 권익운동을 벌리는데 어린이란 나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쓰셨지만 자, 여기에 어때요? 진주 분위기가. 3.1운동 일으켰어요. 그리고 주동자들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형기가 짧은 사람들은 나오고 긴 사람들은 아직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청년회라고는 단체를 통해서 문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민족 문제에 대해서 혁신 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어린이의 권익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좀 특별하지 않아요? 저만 이렇게 소름 돋는 상황인가요? 이 진주의 그 개혁, 혁신, 의식이 사회에 퍼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권익도 활발합니다. 권익운동. 그게 누굴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육운동을 하는데 교육학교를 세우는데 남학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학교도 똑같이 세웁니다. 이 세우는 운동이 나중에 여자 권익, 여성 교육에 대한 것이 무엇으로 가냐면 혹시 일신여고 아세요? 네. 나 어르신들을 아시죠? 우리 학생들한테는 일신이란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때 진주의 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잘하는지 아세요? 형평운동이 왜 진주에서 일어났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진주의 역사를 연구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도 쓰고 교육운동이 벌어지고 도청 이전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탐구를 그 시대를 알아야 형평운동이 왜 일어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바로 일신 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교육운동이 활발해졌어요. 그런 일제가 일신고보를 진주고보를 해서 뺏어갔거든요. 여학교 설립 허가만 내줬어요. 그러면 일제가 이제 돈을 모은 것도 기본금도 다 뺏어가고 부지도 뺏어가고 그러면 에이 뭐 끝났지 이럴 텐데 진주분들은 여학교도 중요하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경리 선생님 아세요? 그분 진주고 출신이잖아요. 여기 이성자 미술관 보면 이성자 그런 분도 진주고 출신이잖아요. 그게 일신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두. 그 당시에 이름이죠.
이런 운동이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간에 한 것이 소장 운동의 진주에서 최초의 소장인 대회가 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주와 소장인의 관계가 얼마나 부당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한 소장인들, 대다수의 농민들이 소장인입니다. 그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이 일어났고, 최초의 전국 소장인 대회가 진주에서 열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3.1운동과 3.1운동 이후의 진주의 분위기는 어때요? 뭔가 있죠?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사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적어도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태습, 잘못된 것,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진주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점점 풍토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50분이 되어서 제가 10분만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 휴식하고 저 시계로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